이 내부 고발자가 뭐 지금 물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, 협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. 팀장급 가드, 그러니까 이 가드 윗선이 네가 제보자가 아니라면 제보자가 누군지 말해라.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. 살고 싶으면, 너 살고 싶으면 누군지 알아봐. 라고 좀 협박을 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가드와 또 김장교의 얘기에 따르면 경찰이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압박했다는 얘기도 나와요. 경찰은 제보자 집 앞에 봉고차 대기시키고 광수대라며 납차를 태워갔다. 버닝썬 측 편에서 이 친구가 날 왜 돕는지 캐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. 박영진 의원님, 예. 지금 버닝썬 내부에서 그 내부 고발자 너 죽여라고 협박한 거, 근데 더 나아가 경찰까지 지금 제보자를 오히려 지금 납치하듯 태워갔다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두고요. 우리 사회가 혹은 이걸 보호해야 될 경찰이 그걸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은 이 내부 고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또 버닝썬 측에서 피해자가 볼 때는 오히려 버닝썬 측에 서서 수사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중요 증인 프로그램이라는 거,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 고발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용기 내서 내부 고발하고요. 인생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특히나 재벌들 내부에서 고발을 했었을 때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되고요. 또 우리 정치사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군대에서의 선거, 투표와 관련된 부정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도 엄청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. 지금 버닝썬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법의 사각지대 같이 지내왔었던 곳에 대한 내부 고발마저도 여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을 해야 될 경찰에서조차 저런 식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예.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. 특히나 그 개인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게 만드는 사회라고 하면 저는 정의는 사라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 살펴보겠고요. 예. 지금 당장은 경찰이 좀 역할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건 경찰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. 경찰이 좀 똑바로. 경찰이 지금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두고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어렵습니다. 예. 박용진 의원의 또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. 세 번째 이슈 전해드렸고요.